14년 7월 학평 문제예요. 기억은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인간을 차별하며 대우했던 시대를 부정하는 개념이래요.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데요.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평등이 바로 형식적 평등이죠. 여기에 비해서 니은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한대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기를 봤을 때, 기억, 형식적 평등은 정치 영역에서 중시된대요. 정치는 누구나 한 표, 똑같이 행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더 중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형식적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이에요. 2번. 기억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차별이 뭐 나쁘건 합리적이건 고려를 하지 않아요. 형식적 평등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씩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3번. 니은은 국가의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대요. 소득 재분배라는 건 뭐냐면은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이제 많이 번 사람한테 좀 떼우는 거예요. 너는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 라고 해서 세금을 가져와서 지금 하나도 못 벌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득 재분배라는 거예요. 바로 실질적 평등에서 이런 걸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4번. 니은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이 깊다. 아까 하나도 없었던 사람한테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나눠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은 연결이 돼요. 맞는 얘기죠. 5번. 기억은 니은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대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결과,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 걸 조금 뺏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을 없애고, 이 사람을 더 도와주는 공익적 결과를 가져왔죠. 결과적, 과정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이걸 더 중시한다는 건 틀렸죠. 니은이 기억보다 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